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절기춘분도 지나고 하루하루 완연한 봄 기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안양 시도 새봄맞이 준비 한창인데요. 그 현장 곳곳에 안양뉴스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을 새봄맞이 대청소 주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동별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새봄을 맞아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 일체를 수거하고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버스 정류장 등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정비한 한편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물청소도 실시됐습니다. 한편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난 22일 안양천 둔치에서는 기업체와 군부대, 환경단체 등 54개 단체에서 4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일사 일하천 각국의 정화 활동이 펼쳐져 안양천과 하계천 등 6개 하천 일대에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천 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